이번에는 분수의 뜻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험 중에서도 분모가 같은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다섯 칸 중에서 하나 있으니까 이거는 5분의 1이죠. 색깔이 칠해진 거. 그리고 여기는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니까 5분의 3입니다. 그래서 5분의 1과 5분의 3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오렌지색이 칠해진 부분을 합치게 되면 이게 이렇게 오게 돼서 그죠? 5분의 4가 되게 되죠. 그죠? 더하게 되면 5분의 4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니까 b분의 a와 b분의 c가 let a over b and c over b be any fractions then 어떻게 되나요? b분의 a와 b분의 c는 b분의 가로 열고 a 플러스 c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 그죠? 이것과 이것을 합치는 것은 5분의 1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그죠? 분모는 같아진 분모가 같을 때입니다. 이 제목을 같이 볼까요? 제목을 보니까 The addition of fractions, 분수들의 더하기입니다. Fraction of fraction인데 어떤 fraction이냐니까 with the common denominators. common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말이에요. 공통적인, 같은 이런 말입니다. denominator는 분모죠. 분모들.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있는 분수들의 더하기라는 의미가 됩니다.